시장 어제와 오늘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의 김정석 과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할지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이에 금요일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지난주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상승을 마감하였는데요. 범유럽지수인 스탁스 600지수가 0.5% 상승하였고 독일 닥스지수는 0.79%, 프랑스 까크지수는 0.7%, 런던지수는 0.2% 상승하였습니다. 중국의 수요 개선 기대감에 LMS 주식이 3.9% 올랐고 명품 시계 그룹 리슈멍이 2.9% 상승하며 명품 관련 주식과 IT 지수의 상승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올라 예상치 7.9%를 웃돌며 1974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였는데요. 스페인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5% 상승해 4월 기록한 8.3%보다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이 베어마켓 레이가 시작되거나 이미 시작된 모습일 수도 있다며 경계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중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어 일부 쇼핑몰이 주말부터 영업재개에 나서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투심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 당국은 생활활동 등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 확대 50가지 대책도 추가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조업재개 허용 기업 명단인 화이트리스트가 사라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분야의 기업을 조업재개를 지원하고 생산 재개율을 안정적으로 높이겠다고 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는 BTS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과의 회동을 연달아 갖는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와 드디어 시작된 미국의 양당 기축이 될 수 있는데요. 주말 사이 우리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칸에서 상을 받으며 K컬처의 이름을 높였는데요. 미국에서는 미 바이든 대통령과 BTS가 인종차별 관련 회동을 하며 한국 문화권이 엔터기뿐만 아니라 동양사의 전체를 대변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긴급하게 회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최근 파월 의장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물가를 2% 낮추기 위해 그 진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빅스텝을 단행하며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말했고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물가 상승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만큼 경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미 연준이 약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체 대출표를 줄이는 양적 긴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2017년부터 19년 당시 월 상한선이 5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속도로 진행될 것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전략 잘 저희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